내가 멋있다고 한 거, 이게 바로 블랙잉크예요. 저는 만약에 산타페를 산다면 무조건 블랙잉크로 뽑을 것 같거든요. 아까 기존에 있던 것에 크롬이 다 죽은 모습 보이죠? 근데 이게 더 제일 이쁘지 않아요? 블랙잉크?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사진으로만 떠들고 길거리에서 몰래 촬영했던 이제 그 산타페가 드디어 나왔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때 SUV가 엄청나게 부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도나도 SUV 찾기 시작하고 이제 세단이 좀 한물가는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조선의 디펜더가 나왔다. 어때요? 디펜더 닮은 것 같나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펜더를 이렇게 좀 따라했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1991년도에 나왔던 갤로퍼 아시죠? 그 갤로퍼를 형상화한 거예요. 제 영상이 올라갈 때 이제 가격이 아마 공개될 거예요. 일단 이전 산타페 같은 경우가 보통 한 3,200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신형차가 나오면은 한 300만 원 이상씩 오르는 거를 계산해 보면 한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사이즈 보면은 살짝 팰리세이드 하극상이 좀 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전작에 대비해서 더 일단 길어지고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신형 소렌토보다 더 크고 펠리세이드보다 좀 작은 수준이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현대 신형들 같이 심리스 호라이즌 아시죠? 그것처럼 그냥 이것만 하나 딱 땡 해놓고 말았으면 또 실망할 뻔했어요. 하지만 얘는 드디어 이제 언더아머에서 차가 나왔습니다. 얘는 3대 500이 되지 않으면 탈 수 없는 차예요. 너도 나도 이제 H 크게 H 다 H 어딜 봐도 다 H로 꾸며놨는데, 요 H 디자인은 그냥 이전에 나왔던 그 심리스 호라이즌 한 줄 쫙 나오는 그런 디자인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층이 보여요? 왜냐면은 이런 박스카 형태의 그 SUV들은 공기저항 개수에 엄청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가 0.29CD가 나왔다는 건 이렇게 해서 공기의 흐름이 자그르게 좀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특히 이 부분 있잖아, 여기가 이제 액티브 에어플랩이라 가지고 공기가 이리로 쑥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기도 에어플랩이고, 이쪽에 이제 H 램프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이제 중간에 그 DRL 램프가 딱 이렇게 달려있어요. 가운데 원래대로라면 이쪽에 다 달려나오잖아요. 이쪽에 DRL 램프가 나오는데 이쪽은 램프가 아니고 그냥 하이그로시로에서 이렇게 느낌만 줬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DRL 램프가 지나가게 만든 건데, 요거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기존 차들하고 좀 이제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유출된 사진 중에 블랙잉크를 본 적이 있어요. 블랙잉크 디자인 알죠? 그랜저. 그 같은 경우는 이런 데가 올 다 블랙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로고까지 다 블랙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체 블랙, 여기 블랙 하니까 마크가 잘 안 보이는 이런 효과? 이제 휠 보면은 최대 큰일은 여기 나온 것처럼 21인치까지 나와요. 요즘 SUV 21인치는 껴줘야 차체 크기랑 뭔가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21인치 휠을 끼면 당연히 연비는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다 공력을 계산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디자인이 요게 이제 최상위급 휠 디자인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요. 사실 요번 산타페는 측면에서 뭐 엄청나게 캐릭터 라인을 살리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요쪽이 엄청나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쫙 요 라인이. 요쪽에 이렇게 산타페라고 이제 가니시가 생겨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런 것도 좀 굉장한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요번 산타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소렌토한테 항상 얘가 밀려왔었거든요. 사실 SUV 산다면 저도 소렌토를 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얘는 아예 새로운 차가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네, 아예 완전히. 그냥 산타페는 그대로 두고 그 기억이 안 나. 솔직히 너무 못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신형은 그냥 뭔가 새롭게 신형차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전 모델에 비해서 전장이 일단 45mm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을 좀 더 크게 만들었고, 휠 베이스가 50mm가 늘어났으니까 이번에 산타페는 오로지 추구한 게 공간이다. 안에서 얼마나 좀 넓은 공간과 좀 캠핑도 좀 즐길 수 있고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중점 뒀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굉장히 짧은 거 보여요. 그러니까 오버행을 단축시킴으로써 오버행이 단축되면 되게 스포티해 보이고 회전 반경, 유턴하고 이럴 때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쪽이 넓어지고 하니까 이게 길이가 좀 길어진 거죠. 확실하게. 그리고 전고도 30mm 넘게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이제 머리 윗공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되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저금통이 아니에요. 히든 어시스트 핸들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손잡이처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잡아서 뭐 할 거냐고? 저처럼 키가 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루프랙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여기다가 짐 싣고, 여기다가 텐트도 싣고, 스키도 싣고, 보트도 싣고 다 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가 키가 좀 안 돼, 그럴 때는 여기 문을 열고요. 와씨, 잠깐 열어봤는데 엄청 넓다. 여기를 밟아. 여기
발판을 요번에 산타페 넓혀놨다 그래요. 근데 여기를 밟고 이게 잡고 한 칸 더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쪽에다가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 그럼 여기는 이제 딱 닫아줘. 딱 지나가다 애들이 여기다 쓰레기 많이 버리겠는데? 사실 이 사이드 부분에 특별한 캐릭터 라인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현대에서 나오는 차들은 사이드에 캐릭터 라인을 엄청나게 주거든요. 근데 얘는 휠 아치에다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 살짝 보면은 오버핸드한 느낌이 확 나지 않아요? 요쪽이 탁 이렇게 튀어나와서 요쪽이 이제 가장 디펜더랑 비슷한 부분인데 요쪽에 가니시, 요쪽에 가니시를 넓게 줘가지고 3열에서도 좀 창문이 좀 되게 크게 나왔어요. 실내를 봐야죠. 네, 저는 요번에 산타페가 나올 때 그랜저 같이 히든 타입으로 손대면 나오게끔 하고 들어가게끔 하고 이렇게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같이 좀 옛날 사람들은 요게 더 편하네요. 한 방에 열리게끔. 아, 여기 있는 그 내장 색상이 그 라이트 베이지라 그래가지고 숲속의 나뭇잎들 사이로 쏟아지는 빛의 영감을 받았대요. 요것도 있고 브라운 색상 그리고 이제 그레이. 그거는 이제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이라는데 구름을 가린 달 뭐 이런 거. 사실 이 베이지 색상은 진리잖아요. 사실 베이지색은 뭐 어느 차에든 다 어울리는 색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베이지를 많이 뽑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우드 느낌의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완전 우드는 아니고 같고 그냥 겉에 좀 씌워놓은 것만 같아요. 근데 요 베이지색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요거는 이제 뭐 등급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보스 오디오가 들어갔어요. 요런 스피커는 잘해놨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요런 부분 좀 크롬으로 해주면 더 이쁘지 않을까요? 문을 확 열었을 때 바닥 부분하고 천장 보시면 헤드라이너 부분 있잖아요. 요거랑 2열 시트 뒤에 이런데 얘를 다 이제 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썼다고 하고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요 부분이에요. 글로브 박스 위에 요 공간 보여요? 네. UVC 자외선 살균 소독 멀티 트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우리 드러운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다 넣으면 이제 살균 소독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깨알 같다. 실내도 전부 다 H 다 H 요쪽도 H 그리고 요쪽에도 숨은 또 트레이 공간이 있어요. 요쪽까지도. 그러니까 수납 공간은 진짜 좀 어마어마시하지 않나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듀얼로 핸드폰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네, 꼭 핸드폰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쪽에 수납 공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커플도도 진짜 뭐 강력해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H에 그냥 여기 핸들 차례를 나면 요 기어봉을 전부 다 이제 핸들 옆쪽에 달아놓다 보니까 요쪽에 많이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7인승 기준으로 커플도가 요게 10개가 넘게 들어갔다. 12개? 12개? 우리 차 탈 때 한 번씩 오바에서 커피 사게 되면 놀 데 없잖아요. 쓰레기 안 버리면 자리 없잖아요. 쓰레기 안 버리면 자리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계속 음료수라든지 커피 뭐 물을 다 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아, 제가 이제 좀 차를 좀 튜닝을 조금 해야 되는데. 아, 이 차 튜닝 하신다고요? 네. 근데 대략 한 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저 꽁돈 77만원 생겼거든요. 갑자기요? 아정당 몰라요? 아정당이 뭐예요? 모르면 최대 77만원 손해라고요. 약정 끝난 인터넷만 바꿔도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원을.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알뜰폰도 약정 없이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요 뒷모습이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요거 디자인을 할 때요, 차를 먼저 디자인을 한 게 아니고 요 테일게이트를 먼저 만들었대요. 원래 보통 차 디자인을 할 때는요 전면부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차에 추구하는 바가 뭔지, 인상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그걸 계획한 다음에 측면, 후면 뭐 이런 거를 만들게 하는데 요 차는 요 테일게이트, 초대형 게이트를 만들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다른 데를 다 디자인했다 그래요. 가장 중점적인 게 공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달린 테일램프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너무 밑에 달렸죠? 이거는 V1 정도 뭐 스포츠카는 타야 이거 보일 것 같지 않아요? 높은 SUV 이거 야,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겠는데? 아, 이렇게 직사각형의 테일램프 요즘에 본 적 없죠? 네. 사실 길가에 초대형 트럭이나 아니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탔던 포니2 알아요? 포니1?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이래 하단부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달렸어요. 요즘 디자인 트렌드가 아니거든. 보통 원으로 많이 달려서 나오거든요. 네, 다시 옛날 포니를 좀 오마주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만들다 보니까 사각으로 만들다 보니까 얘도 사각으로 만든 건지 요거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이제 테일램프를 이렇게까지 밑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요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요쪽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이 엄청 좀 길게 들어가고 이게 얇잖아요. 안쪽에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데 테일램프를 넣을 수가 없던 거죠. 다른 차들 보면 이런 데 테일램프가 달려있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도. 네. 근데 얘는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밑에다 단 거예요. 야, 높네. 이 트렁크가 차체보다 높게 널렸죠. 그러니까 이 높이랑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저 안쪽에서 이거를 다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천장이 안 맞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면 이거 다 찧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후면 주차할 때
얘는 벽 있는데 후면 주차하면은 얘 그냥 벽에 무조건 부딪혀요. 이게 트렁크가 긴 거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와 이거지. 우리가 아까 못 찍었는데 골프백이요. 그냥 이렇게 실려요. 이 트렁크가 700m가 넘거든요. 그래서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가 바로 다 실리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고 다 같이 골프하는 수가 다 탈 수 있거든요. 4명이 다 타고 여기 4명 짐 다 실을 수가 있고 여기에 차박 매트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저 같은 키는 누워있을 수는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3열은 아이들 타는 공간이잖아요. 애들이 탈 수 있냐 없냐. 작은 공간. 성인들도 탈 수 있게 만들었대요. 앞에 공간 보여요? 엄청 넓죠? 저 앞에 길이까지 보면은 아무리 그 펠리세이드가 이거보다 더 길다고는 하지만 진짜 이건 하극상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실 가격 차이가 두 개가 한 돈 천만 원씩은 나거든요. 펠리세이드랑 요 차랑. 그럼 나 같아도 이 차 살 것 같은데? 이제 2열 한번 앉아보자. 아. 송PD, 이것이 바로 독립시트야. 요런 식으로 릴렉션 시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딱 누워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니발이나 펠리세이드 사실 분들, 진짜 가족차 사실 분들은 요번 산타페를 굉장히 반가워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구애는 못 해봤지만 2.5 가솔린 터보 정도 사주면은 마력이 270마력대예요. 그 정도면은 뭐 이렇게 빠르진 않지만 편안하게 달리고 무리 없이 달릴 정도는 되거든요. 이거 상품성 많이 좋아졌다. 이거 되게 편안하고. 네, 요쪽에 이제 팔걸이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요 실내 안에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원래. 내 정도 키가 3열에 앉았을 때 어때? 여기 있다. 요 정도 크면 어른들도 장거리 여행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 3열에서도 이제 공조기 버튼이라든지 요쪽에 220V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여기 3열에도 충분히 거주 공간을 다 해놨어요. 컵홀더까지 해가지고. 좋아. 전 이거 달려있어야 되는 게 생명이거든요. 요새같이 무더운 여름에 햇빛 피하기도 너무 좋고 이거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애들 햇빛 가리기에는 이거 필수예요. 이제 운전석 드디어 왔는데 나 지금 그랜저의 SUV 버전 본 줄 알았잖아. 일단 뭐 시트 색상도 마음에 들고 요 핸들 보면은 그랜저에서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살짝 디테일이 다르긴 하는데 요것도 마치 이제 H마크는 없애고 여기다 모스브로 이제 해놓은 모습이고요. 요 핸들이라든지 요게 가장 지금 해보고 싶은 게 요거예요. 에르고모션 시트. 운전석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휴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요거. 그래서 다리 부분까지 쭉 올려주면은 이렇게 올라오죠? 아니 2열 사람만 쉬어야 돼? 나도 쉬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휴식을 편안하게 취할 수 있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이제 에르고 모션 시트가 이쪽에 이제 그 자세랑 이런 거 다 잡아줘가지고 굉장히 좀 편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나중에 시승기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12.3인치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좀 이제 요즘에 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BMW든 현대든. 예전부터 요 컬럼식 기어 방식 되게 헷갈리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이해하기 쉽게 됐어요. 앞으로 가고 싶어요? 앞으로 돌려. 뒤로 가고 싶어요? 뒤로 돌려. 전진 앞으로, 후진 뒤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앞으로 열리는 건 당연히 알죠? 알죠. 당연히 알 거예요. 근데 여기 나만 사용해요? 아니요. 뒷좌석 사람들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 최초로 이게 들어갔대요. 양방향으로 늘리게끔. 뒤에서도 열어서 쓸 수 있고 앞에서 열어도 쓸 수 있고 이거를 만약 동시에 누르면 동시에 올리나? 그건 아니네요. 한쪽에 눌리면 한쪽이 안 눌리게 돼 있어요. 요쪽에는 거의 가정집 수준이에요. C타입 꽂을 수 있는 거 두 개 더 들어가 있고 요쪽은 이제 충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게 다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요쪽에도 이제 터치형으로 해서 공조 조절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요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물리식으로 돼 있고 이게 빠르게 쓸 수 있는 버튼들은 물리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점은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요 완전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요. 여기에 수동으로. 이 차에 대해서 정확히 다 옵션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자동으로 되는 건 안 나올까요? 파노라마가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법 했는데 요 가운데는 이제 선루프가 없고 저 뒤에 선루프가 다시 쫙 있거든요. 2, 3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선루프가 열려요. 그리고 요 차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여타 나오는 차들 같이 OTA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말 서비스 센터 많이 갈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애프터글로우 기능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에 저도 차에서 좀 냄새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기능이 없으니까. 사실 시동 끄고 에어컨 켜있는 상태로 사들 이제 시동 끄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때 곰팡이가 엄청 쌓이는 거거든요. 요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있으면은 정말 냄새난 일이 없으니까 저도 앞으로 차를 볼 때는 무조건 요 기능이 있는 걸 또 중점적으로 볼 것 같아요. 이 공간 엄청난데? 역시 가운데에 기어봉이 없으니까 요쪽에도 공간 활용이 요렇게 빼야 편할 것 같아. 내가 요렇게 빼면 너무 팔이 좀 이상하고 운전 중에 이거 좀 힘들어요.
특히 가방 놓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 색상은 되게 특이하다. 얼씨 브레스 메탈링 매틀. 그러니까 무광 색상인데 이게 뭐 돼지의 빛을 모티브로 한 무광 컬러래. 이번에 나온 산타페는 아예 평범하게 이런 밝은 색이라든지 그때 사진 보여줬던 블랙잉크 색상 있죠. 올블랙. 그 두 가지 색상이 좀 제일 잘 팔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화이트 펄이잖아요. 근데 여기 살짝 보면은 누렇죠. 이제 크리미 화이트 펄이라 그래가지고 살짝 요즘 유행하는 색상 그런 색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아까 화이트 색상인 줄 알았거든요. 살짝 그래서 이게 크리미 화이트 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이버 세이지 펄이라 그래서 녹색 빛을 받는다 그래요. 살짝씩 몰랐죠. 네. 근데 어떻게 보니까 녹색 빛 살짝 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저 요 색상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리고 요 차는 정말 캠핑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여행이라든지 이제 텐트를 세워놔가지고 아 요쪽에 이렇게 계단을 해서 어떻게 요렇게 꾸며도 되게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저기에서 잠자고. 근데 이 한여름에 갔다간 죽겠네 아주. 지금 온도가 35도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여기 이제 사다리를 내려서 산타페에 딱 매트를 실은 다음에 요 위에 텐트 쳐서 자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앞으로도 안 잘 것 같죠? 너무 덥죠? 이쪽에 평탄화 매트를 깔고 나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다 꾸며놓기도 하네요. 2열까지 다 평탄화가 된다는 게 이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요거 평탄화 안 되는 차들 되게 많거든요. 2열 동일 시트 중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7인승 고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얘는 6인승도 다 이렇게 폴딩이 되고요. 이 차는 진짜 확실히 캠핑에 최적합된 차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블랙잉크 아니야? 그렇죠. 내가 멋있다고 한 거. 이게 바로 블랙잉크예요. 저는 만약에 산타페를 산다면 무조건 블랙잉크로 뽑을 것 같거든요. 아까 기존에 있던 것에 크롬이 다 죽은 모습 보이죠? 근데 이게 더 제일 이쁘지 않아요? 블랙잉크? 이게 좀 강렬한 것 같아. 흰색인데. 네, 그리고 휠까지 다 블랙으로 나와요. 블랙잉크 전용 휠이거든요. 밑에 하단 부분 이런 데도 다 블랙으로 나오고 이게 좀 젊으신 분들은 요 차를 뽑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특이하다. 요 색깔도 괜찮네. 요거는 살짝 좀 메뚜기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좀 특이하기는 해요. 굉장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광이 엄청나게 녹색으로 빛나는 게 어떻게 녹색 같기도 하고 좀 황토색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게 그 오카도 그린 펄 그래가지고 그 사막의 선인장 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까 예측했던 그 가격대로 이제 5천만 원이 하이브리드 좀 넘어가겠죠? 그게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좀 팰리세이드의 영역까지 넘어가게 될지. 하지만 만약에 가격만 더 괜찮게 나와준다면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것 같고 팰리세이드 사실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3.8 그거 너무 연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1.6이나 2.5로 그렇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시승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